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양평군 강상면 강상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장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가 검증하는 참여, 전문가 검증에 참여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면 자, 정쟁을 멈추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이 검증을 하면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해서 거기 검증 결과를 보고 가타 부타라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한노선의 접속부인 양평군 강상문 마을을 강상면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국민들께서 선동을 당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걸러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로, 교통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양평 주민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고속도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양평 이 지역 주민센터 강상 주민자치센터에 원희룡 장관이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 선전선도 뭐 이렇게 일방적인 비난에 대해서 자, 또박또박 팩트 가지고 사실을 논박하니까 그걸 보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여기 오늘 간담회 주민들 간담회에서 이 설명을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원희룡 장관을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오늘 안팎에서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이 관련된 설명을 했습니다. 양평군 양산면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이 주민들은 10명 중에 9명 오늘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사이트에 보니까 자, 주민 10명 정도의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장관이 듣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민 의견을 받았는데 자, 주민들 의견이 나왔는데 이 적에는 10명 중에 9명이 자, 이 강상이 답이다. 강상원 대안으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비판 의견은 딱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원한하자는 얘기 아니고 백지화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백지화하지 말고 빨리 강상 IC로 했을 때 시내 교통난이 있을 것이라고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 대안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자, 여기 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 대안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시간 중에 1시간 한 59분 정도 원안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disinside.com 마이너 갤러리. 자, 마이너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10대 0급으로 민주당 원안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변경안이 지지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원희룡 장관도 국토위원회 이 회의 국회에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처음부터 뭐 사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과하라는 이유가 관련 자료 55건을 홈페이지 공개를 했는데 정작 그 야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뭐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도 뭐 조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과할 사람은 이해찬과 그리고 이재명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기본적으로 이 주요 주민들 교통량 환경 전체적으로 종합한 거지 이게 갑자기 뭐 김원희 여사의 땅이 있다고 흘러 바뀐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이 국토위원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이 장외에서 원희룡 장관 또는 윤석열 정부를 많이 비판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팩트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뭐 꼼짝 못한다거나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걸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것 자체가 지역 주민과 환경과 그리고 교통 역량 전체를 볼 때 아주 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제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하나 다 팩트로 논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아파트가 300채 들어선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 MBC 인터뷰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를 수 없는 관리 보전지구다.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은 그 강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그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딱 거짓말이고 선동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책이 바뀌냐 이러니까 그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민간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다 했고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 딱 3일 뒤에 그런 결과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때부터 그 앞에는 양평군수하고 그 지역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원래 있는 원안보다 여기에 이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들면서 도로가 L자로 꺾이는 과정에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을 출석시켜 놔놓고 원희룡 장관에게 뭔가 이 변명 또는 해명 이런 기회만 줬지 원희룡 장관이 뭔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의 발언의 태도가 문제다. 무슨 장관이 정치하러 나왔냐 이런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자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또다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원희룡 장관을 불러가지고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도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내지 못하고 원희룡 장관을 그 말하자면 설득시키거나 수긍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장관 설득당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특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추인을 받게 되면 본회의 전에 바로 제출할 계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공세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할 것 같으면은 장관을 불러놔놓고 거기서 장관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 이게 문제가 의혹이 많다. 이 의혹을 하나하나 제시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다 뒤집어버리고 그거 팩트 틀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설명을 하니까 그게 제대로 대꾸도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인데 그러니까 장관이 가고 나니까 오늘 뒤늦게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공세화 하겠다고 한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국토위 의원들도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게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안과 양평군 제시했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합리적이고 절차를 밟는 경제성 분석 또는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의혹만 드러난 상임위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의혹을 본인들이 제기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 그걸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그래야 이 대안이 잘못됐다는 걸 하는데 그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 다 괴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희룡 장관이 현장에 가서 자 이렇게 문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와 같은 정치적 논의보다는 고속도로 사업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니까 이 양평 고속도로는 거기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얘기가 맞다. 대안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거기 있는 양평에 있는 주민들은 10명 중에 9명이 박수를 치고 맞다. 이대로 대안으로 가자.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 반대를 했다면 오늘 크게 난리가 났을 거다.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원희룡 장관이 거기서 봉변을 당하거나 뭐 행사가 안 이루어졌거나 이런데 거기 행사가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처음에는 박수 환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얼마나 민주당에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게 국정조사를 가자 하는 것도 일단 이들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말하자면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희룡 장관 혼자서 자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